따라서 뭘 해야 되고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건지. 가격은 무속인 본인이 정하는 거고요. 이렇게 쌀을 놓는 경우는 이 집안은 제사를 못 지내고 조상이 밥을 잘 대접을 못 받을 경우는 쌀을 놔요. 이 초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조상의 대우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초로 좀 빌어드리는 거. 그렇게 해서 초를 켜드리는 거고요. 네. 이 등 같은 경우는 이제는 가족 발언, 그리고 이 나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 자기가 이제는 사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 나비 등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손님들 몰리게. 전 그렇게 나눠요. 아, 저는 그냥 빈자리 있으면 거기 약간 넣고 약간 그런 식인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좀 뭐 치성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아, 그러면 이 치성이랑 네. 굿이랑 네. 뭐가 좀 다른 건가요? 치성은 어느 정도 그냥 살짝 빌어가는 거예요. 금전이 없으니까 일단 요만큼은 빌어가겠습니다. 조금 도와주세요 라고 살짝쿵 빌어가는 거고요. 굿은 내 조상 12대까지 불러들여서 만두상 불러들여서 잔치를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만실령님 모셔서 한 방에 이 소원에 몰아넣는 거죠. 내 조상 잔치랑 그리고 만실령님한테 한 번에 쏟아서 그 기운을 몰아서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방 한 번의 기운을 몰아서 얘는 빵 이루게 해달라고 빠르게 성불 보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또 부적이라는 건 있잖아요. 네네. 부적은 주로 어떨 때 또 사용을 하는 건가요? 부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험할 때 만약에 이제 승소 속 간제가 걸렸어요. 근데 너무 불리하게 나한테 다가왔을 때 그럴 때 이제는 부적을 지니고 저 같은 경우 종합 부적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부적 종이가 한 요 이만해요. 네. 여기다가 이제는 여러 가지 부적을 한 번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종합 부적을 쓰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요새는 사서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마다 이렇게 부적을 써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 방. 이것도 한 방이에요? 네. 왜냐면 그 사람이 이 승소를 하려면 그 사람의 나쁜 기운까지 빠지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써요, 부적을. 그러면 쓰다 보면은, 추가적으로 뭔가를 써야겠다는 느낌이 들어와요. 그러면 같이 그렇게 쓰면, 이제는 이걸 갖고 있는 부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해서 간제 같은 경우에 이런 부적을 좀 쓸 때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수가 조금 보인다고 했을 때나 이럴 때는 쓰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삼재 부적. 그 저는 부적을 웬만해서 잘 안 내리거든요. 부적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안 되는 경우에 솔직히 뭐 부적하세요 해서 30만 원, 40만 원 벌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안 되는데 굳이 부적 내려서 돈 장사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부적으로 안 돼요? 라고 말씀하세요. 부적이라도 내려달라고. 의미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네요. 네. 내가 30, 40 벌려고 부적 내려줄 수 있는데 솔직히 의미 없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요. 스님의 스타일은 약간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치성을 좀 드리고 또 정말 필요하신 분에게만 치성을 약간 좀 드리는 네.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네, 솔직히 그래요.